1번지 유모 1번지 독서 가요제 그 화려한 막을 보입니다. 먼저 오늘의 사회자 임백천 왕영원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영은입니다. 추석날 저녁인데요, 지금 아주 탄란한 한때가 되고 계십니까? 온 가족이 친지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시자고 믿습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유머 1번지에서 오늘 90일 세계 폭소가요제를 마련합니다. 오늘 아주 확실한 웃음과 즐거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 3대 가요제 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산레모 가요제, 그리고 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또 동경 가요제를 꼽는데요. 세계 4대 가요제 하면은 바로 거기에 폭소 가요제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마 아시는 분은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98개 나라에서요, 그동안 176개 팀이 이제 예선과 본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선택이 된 팀이 이제 이 결선에서 오늘 시합을 하게 될 텐데 말이죠. 지금 목청을 아주 가다듬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잘해주시자고 믿고요. 네. 그분들의 무대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모두 리허설 때도 지켜봤지만은 준비가 대단히 완벽하게 끝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참가번호 1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 이태리 출신 남성 5인조 락그룹 와일드 스파게티 팀입니다. 이태리에서 각자 스파게티를 먹다가 음악적으로 뜻이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성을 했는데 이태리 최고의 락그룹으로 뭐 마피아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설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이태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들의 얼굴이 심지어 축구공과 방석으로까지 제작돼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죠. 오늘 부를 노래는 조용히 살고 싶어. 비비아 모트 랑퀴라 멘테. 시끄러운 세상 조용히 살고 싶어. Yeah.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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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어. 시끄러운 거 나는 싫어. 나도 시끄러운 게 싫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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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어.
91 세계 폭소가요제 다음 팀은 미국의 심 리브스. 자신의 오리지널 곡보다는 리바이벌 곡으로 더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래서 잦은 표절 시비와 저작권 시비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법정에 서고 있는 가수입니다. 참 정식으로 음악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음악의 천재입니다. 여러 레코드 회사로부터 그런데 레코드 취입을 거부당했군요. 부르실 곡목은 그대를 내 품에. Welcome to my world. 다음 팀은 국적 불명의 가수 패시 해머입니다. 출생 이후 24년 동안 18개 나라를 전전하면서 이민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폭소가요제를 통해서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에 왔다는군요. 얼마 전에 배삼용 씨를 만나서 자신의 족보를 확인했고요. 패시 문중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오늘 노래할 제목은 날 잡아줘요. You can touch this. You can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My music hit me so hard. Make me say, oh my lord, thank you for friends to me. My belief and hippie day at school. When you know that super home, from the down, I am known. A search, and this before you can't touch it. I told you, homeboy, you can't touch it. Touch it. Look in my eyes, man, you can't touch it. You know boss bungalow, you can't touch this. You know boss bungalow, you can't touch this. Oh.
폭소가요제 초반부터 아주 열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물론이지요. 폭소가요제 결선에 참가할 정도라면 저 정도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각 나라를 네. 대표해서 말이죠. 네. 자, 이제 이 폭소가요제를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지금 나와 계신데 네. 그 중에서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찰리 채플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 찰리 채플린.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심사위원으로 나와주셨어요. 점이 아주 매력적인 마돈나 양을 소개합니다. 하이. 네. 마돈나 양이 조금 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남 무안의 고구마 아가씨 이성미 씨. 아주 어렵게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고구마 진 이성미입니다. 미스 월드 고구마 대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저 심사위원장이신 찰리 채플린 씨한테 네.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할지 그 심사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뽑으면은 뒤에라도 말이 많으니까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서 뽑겠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자도 혹시 대학을 뒷문으로 들어갔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아니면 병력을 기피했으면 수상을 취소하겠습니다. 예. 네. 네. 심사 기준 지금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공정한 심사가 기대됩니다. 다음 존 레논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예, 많이 웃는 나라 사람들이 좋은 나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에도 유머학과가 생기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웃는 사람이 돈 잘 버는 사회, 잘 웃는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음정 박자 같은 거 하나도 안 보겠습니다. 많이 웃기는 팀을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폭소가요제이기 때문에 네. 웃음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마돈나 양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시겠어요? 저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목구비가 제대로 박혀있나 이거를 보고 또 양심적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하는데도 못하는 척, 못하면서도 잘하는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점수에서 팍팍 내리겠습니다. 네, 정말 노력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일찌감치 뭐, 포기하는 편이 네. 낫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아리따운 고구마 아가씨 어떻게 심사... 지금 뭐 먹고 뭐 드세요, 있어요 지금? 기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노래라고는 단장의 미아리까 꼬개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놈들 하는 대로 그냥 쭉 따라하면서 제가 갖고 온 고구마나 깎아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그냥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네. 그 심사 기준을 들었는데 네. 뭐 이분한테 맞추면 이분께 안 될 것 같고 네. 다음은 한국팀입니다. 최영준과 노우사 노래로 웃기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네, 이 노래를 위해서 최근 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웃기는 희극인이 누구인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 가운데 26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 26명에 끼지 못한 나머지 희극인들이 부당하다고 반발을 하는 바람에 이 노래가 끝난 뒤에 신변보장이 위태로워서 경찰에 지금 보호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네, 부르실 노래는 한국을 웃긴 26명의 희극인들. 손성욱이
다음 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남성 듀엣 루이 투스트롱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결성된 재즈 팀으로 흑백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결성돼서 남아공화국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나라가 한국이었다고 그러고요. 한국의 추석 떡을 먹어보고는 이 제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떡집 앞으로. Going to the Korean Bakery. 먹어봤니? 먹어봤다. 한국의 떡, 한국의 떡. 맛이 어때? 맛있다. 정말 맛있지? 저건 진짜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떡. 한국의 떡 종류도 많다. 종류 많아. 오 가래떡, 오 인절미, 오 시루떡, 오 빈대떡, 콩떡, 채소, 팥떡, 못 먹는 크림떡. 본인들이 아주 급적한 모양이죠? 네, 네. 아주 대단합니다. 90일 세계 폭서가요제 열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국내 열기도 대단하지만 미국 쪽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네. 와! 어휴! 관중들이 말해요. 저렇게 네. 모두 모여서 한꺼번에 보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놀라운데. 네. 네. 자, 이 91 세계 폭서가요제 열기가 아주 대단한데 지금 세계에서 각국에서 지금 축하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한번 그것도 보시죠. 폭서가요제가 열리게 된 것을 전 러시아 공화국 국민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국소 가요제가 순조롭게 끝날 때까지 이 탱크 위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입니다. 지난번 소련 사태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소 가요제에선 우리 미국 팀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바라도 함께 축하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지금 국소 가요제를 보느라고 꼼짝 않고 있네요.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참, 우리 대통령 지금 말할 기분 아닌가 하시죠? 지난번에 대게당에서 까불면 맞는다더니 그 말이 맞대요. 한국의 코털 가수들이 폭소 가요제 초청장을 보내왔는데 못 가세요. 이남이 배철수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방금 전에 노래한 루이트 스트롱 좀 밀어줘요. 걔들 고생 많이 한 애들이에요. 걔들 좀 밀어줘요. 만약 안 뽑아주면 신선이들 재미없어. 티에 나타나요. 저보고 머리 좀 감고 다니라고 그런 모양인데 저도 알고 보면 깨끗한 여자예요. 보세요. 이렇게 각국의 유명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만 봐도 이 91 세계 폭서가요제의 그 권위라든가 네. 열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앞서서 네. 세계 3대 가요제가 아니라 4대 가요제를 말을 해야지 우리 폭서가요제가 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실수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세계 최고의 가요제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예, 뭐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자, 예. 다음 참가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멕시코 팀 입니다. 이 멕시코의 곤잘레스 살로우만 씨입니다. 저분이 네, 복싱 선수 겸 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호 선수에게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체중 조절에 실패해서 개체량을 통과 못하는 바람에 시합이 무산됐다고 하죠. 예, 불과 몇 그램 때문에 시합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자포자기해서 10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복싱 선수보다는 가수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확인할 길은 물론 없죠. 브리슬 공방은 몇 그램 앞에다 두고 데칸도 솔로 우노스 라모스.
다음은 미국입니다. 리차드 베키어 주니어. 그래미상 10년 연속 수상, 가수상, 작곡상, 레코드 제작상까지 전 부문에 걸쳐서 수상. 도저히 스케줄을 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약되는 걸 원치 않아서 특별히 참가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저 태양도 녹일 수 있어. We can meet away the sun with only love. 나 여기는 보도국입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연일 추석 귀향 인파가 크게 분비는 가운데 이 시간까지도 서울역을 비롯한 철도역과 버스 터미널 등이 많은 차량과 귀성 인파로 말미암아 크게 혼잡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서울서 대전까지는 무려 13시간 반, 그리고 광주까지는 22시간 이상이 걸리는 극심한 도로 정체 현상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3시경에는 영동고속도로 호법인터체인지 서울 기점 약 6.4km 하행선 지점에서 노견을 달리던 경운기와 뒤따르던 우마차가 추월 과속 경쟁을 벌이다가 추돌하는 바람에 우마차의 나사가 풀려 이 시간 현재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이 극심한 정체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도 집에 도착하지 못한 귀성객들은 아예 기다리던 차에서 내려 길가에다 차례상을 만들고 성묘 겸 차례를 길가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 차창에 간간이 비추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대구 인터체인지 약 2km 전방에서 정체 중에 밀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서울에 사는 김모 여인이 옥동자를 분만해 이름을 김대구로 명명하고 또 차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금일봉을 걷어서 전달하는 이런 흐뭇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으로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문제점이 강력히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는 모든 도로가 크게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양보의 미덕, 이것을 발휘해서 안전운전에 크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도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차였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정말. 아직까지도 저분들 환호하고 계신데 이 여러분들도 아까 중간에 보셨다시피 네 사람이 지금 기절을 했어요. 아니 저는 정말 흥분을 해서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데 정말 감동적인 예. 무대. 본인도 예. 보신 것처럼 노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대단하십니다. 않았습니까? 예. 리차드 베키어 주니어. 네. 좀 한국 사람 같죠? 저기 아마. 할아버지가 한국계라고 이것도 물론 확인이 안 된 사실입니다만은 네. 한국계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한 열창이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이제 세계 폭서가요제 90일 세계 폭서가요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껏 기량들을 발휘하는 가운데 어느새 1부가 끝났네요. 네, 여기서 초대 가수의 노래를 듣고 2부가 계속될 텐데요. 오늘 소개될 초대 가수는 국내에서 정말 아주 대단한 열광을 받는 젊은이들의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가수 오직 하나뿐인 그대 심심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 아쉬움 두고서 가지 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 것.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지나친 음주는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추석 특집 유머 1번지 폭소 가요제 지금부터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이라크의 후세인 댄스였습니다. 네. 이라크의 그 국내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많은 댄싱 팀을 파견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하는 네, 얘기가 네. 기억이 납니다. 지금 2부를 앞두고 말이죠. 네. 밖에 참가 선수들이, 참가자들이 대단히 긴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차라리 1부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요. 자, 이제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부 네. 첫 번째 팀은 과테말라에서 왔군요. 팀명은 노아이 데께. 얼마 전 과테말라에서 가장 다정한 이웃에게 수여되는 다정상을 받은 그룹입니다. 한 마을에 사는 두 부부로 이루어진 그룹인데요. 아주 이해심이 많고 친하게 지내지만은 또 이들이 함께 있는 곳은 언제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팀명 노아이 데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괜찮아요라고 합니다. 부르실 곡목은 관도라 마라입니다. 데카로 노로 아기스. 아니 왜 안 나오지요? 아니 이 팀이 지금 뭐 이 관중들이 열기가 너무 하다 보니까 네. 예, 지금 뭐 잘 못 들은 모양이죠?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 왕영은 아니... 씨가 저 이 스페인어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발음이요? 네.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과테말라 대표 노아이 데께 데카로 노로 아기스. 내가 죽었다는 사실 다른 팀에게 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뒷산에다 묻지 말고 앞산에다 묻어 줘. 저희 지금 안 해요. 잠깐만. 그리고 이왕 이렇게 땡기면 그래도 1등 해야 덜 쪽팔려. 지금 안 돼요. 저희 지금 안 돼요. 여보 등장해. 그래요. 스탠바이 뭐야. 자지 말고 빨리 일어나 나가요. 한 명이 말이죠. 사고가 났는데요. 예예. 그 한 명 빼고 나머지 사람이라도요. 아씨가 지금 먼저 이 사람 먼저 명복을 빌고 나머지 분들은 나 머리 아프면 주세요. 두 번째 시간이 없잖아요. 스탠바이 나오세요. 유언 따라해. 네, 빨리 오세요. 자, 갈게요. 잠깐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잠깐만요. 끌리미 끌리 끌리 끼리 끼리 끌리 끌리 끼. 우리는 승리해야 돼. 자, 빨리 오세요. 자 여러분. 과테말라의 노아이 데께 팀에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글쎄요. 네. 아니 저 노래가 원래 슬픈 노래였는데. 근데 아까 저 한 사람이 더 있었거든요. 저 팀이 리허설 할 때만 해도 네 명이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네. 저렇게 슬픈 노래
리듬이가 분명한가요? 네, 리듬은 조금 그 라틴 삼바 쪽에 가까운 리듬인데 네. 경쾌한 리듬인데 저렇게 눈물 흘리는 거 봐서 아마 네. 본인들이 굉장히 감격을 한 모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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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90일 폭소가 이제 다음 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수봉 양입니다. 화려하게 가요계를 데뷔했다가 한동안 잠적, 최근에 다시 가요계에 데뷔한 트로트계 여가수입니다. 비가 몹시 쏟아지는 어느 날 남해안 항구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좋아하는 꽃은 무궁화라고 합니다. 불실 꽃목은 미워요. 90일 폭소가요제 이번 팀은 멀리 모리타니에서 왔습니다. 참가팀은 부시 부시 부시시. 문명과는 아주 거리가 먼 아프리카 오지에서 온 팀입니다. 영화 부시맨에서 뒷모습이 잠깐 출연된 것이 인연이 돼서 한 영화 관계자에 의해서 발탁된 4인조 그룹이 되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조지 부시라고 합니다. 오늘 노래할 제목은 북치는 얼라든. 레프티 땅북. 모리타니의 저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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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팀인데 네. 아주 반응이 금방 오고 있습니다. 네. 반응 좀 볼까요?
네. 근데 사실 저렇게 뭐 좀 야유를 한다고 해서 네. 뭐 조금 그 의기소침해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글쎄 아무리 반응이 저렇다고 해도 사기를 잃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91 복서가요제 이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 팀이 왔습니다. 근데 이 팀은요, 자기네 어투로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북한 팀 이어지는 순서 모란봉남매 쌍창이 되갔습니다. 북한의 공은 가수로 만수대의 술단에서 활동하다가 음악적인 뜻이 맞아서 결성된 듀엣 팀이 되겠습니다. 북한 청소년의 우상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한의 가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히트곡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수령님은 우릴 보고 웃지 오직 하나뿐인 수령님 이 두 곡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곡은 사랑뿐의 노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요양산으로 덮였네 대마고으로 덮였네 내려버린 수님이 동무 어디로 날랐네 단물 손물 다 빨아먹고 눈물 콧물 다 짜게 하 비기만 하라여 애미나이 해본 내 가슴은 갈래 갈래 걸레가 되시여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애미나이 갔나 새끼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아새끼를 봐서? 내가 못 봐서냐? 거저 시장 개코랑 말 것 같은 아새끼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땅크 타고 돕겠네 미국이 타고 돕겠네 내래 어디가 못나서 어디로 날랐니 뛰어봤자 배로 길이 통에 신고했시요 거저 잡히기만 하라야 아오지야요 내 가슴은 노돌노돌 찢어졌시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네 다음 팀은 멀리 남태평양 피지에서 왔습니다 부부 듀엣 인코스 피지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 듀엣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부애가 뛰어나고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아서 싸움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불쑥 공목은 우리는 하나 We are the world
사랑해요. 당신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해요. 네. 톡쇼가 이제 계속해서 다음 팀 미국 팀입니다. 팀명은 리퀴드 버더블럭.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10대 젊은이들로 구성된 5인조 그룹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보더블록을 깔다가 뜻이 맞아서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출해서 어렵게 맺어진 그룹이 되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걸음마 걸음마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걸어갈 필요가 리퀴드 버더블럭 역시 요즘에 그 세계적인 인기를 네.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걸음마 걸음마 잘 들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노래는 들어서도 좋고 불러서도 좋고 이런 것이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바야흐로 종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팀은 홍콩에서 온 팀이 되겠습니다. 그룹 무전 취식이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이 홍콩 최고의 가수인데요. 원래는 영화 촬영장을 따라다니는 엑스트라였답니다. 네, 리드싱어 왕정발은요 죽는 표정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현직 가수 활동을 하는 중에도 아주 여러 영화사로부터 죽는 장면 엑스트라로 섭외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불러줄 노래는요 G&B Sons.
이번에는 한국 팀입니다. 오정수. 무명 가수의 서름을 딛고 오랜만에 정상에 선 가수입니다. 뭐 아내의 도움 없이는 현재 이 영광은 없을 것이다 라는 네. 얘기도 합니다. 지금 가판을 벌려놓고 지금 아내가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머리에 별이 새겨진 문신이 있다고 합니다만 확인할 길은 물론 없습니다. 참가곡은 당신. 아까 저 피지의 인코스라고 있었잖아요. 네. 뭐 부부애가 좋다고 소문난. 근데 지금 저 오정수 씨 그 부부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글쎄요. 정말 콧등이 네. 찡해지는 그랬습니다. 그런 네. 장면이었습니다. 왕영훈 씨는 저이 북소가요제에서 가장 그 환영을 우리가 해줘야 될 팀이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물론 뭐 우리가 골고루 모든 팀에게 네. 박수를 보내야 되는 마음이겠지만은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우리 팀에게 마음이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황영훈 씨는 팔이 안으로 굽으시는군요. 네. 조금 그 시야를 조금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개최를 한 나라고 네.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이 국내 사정이 참 어려워요. 네. 네. 아까 이라크도 댄싱 팀을 보냈지만 네. 소련의 그 민주주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참가 번호 이제 마지막 번호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팀. 소련 팀인 거든요. 여러분 박수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팀 이름 페레스트로이카. 최근 소련의 15개 공화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환상의 듀엣입니다. 리드싱어 골라바와 에르처는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9시 뉴스에서 라이브 콘서트가 방영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코러스에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후세인 카스트로 등서평이 코러스를 맡습니다. 부르실 공목은 그대는 개혁을 좋아하나요? 띠 리비쉬
베레스트로이카. 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친에 아주 열창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요, 90일 폭소가 이제 이거 심사가 좀 어렵겠습니다. 글쎄요. 어떠죠? 저 같아도 심사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워낙 오늘 심사위원석에 계신 네 분은 아주 그야말로 권위가 있는 분들이고 네. 상당히 공정하게 잘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머리를 싸매고 심사에 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모습들이 마돈나 고구마가 하시는 전 네. 네. 잠시 후 뭐 하여튼 네.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네. 네. 자, 잠시 후 시상식이 있겠고요. 네. 90일 세계 폭설과의제 이제 참가팀 노래는 다 들어봤고 시상을 하기에 앞서서 초대 가수 두 분을 모셔야 되겠는데 미국에서 왔어요. 네, 네. 아주 대단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두 가수. 네. 먼저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마이클 잭슨. I don't
네, 이 가요제를 더욱 풍요해주기 위해서 미국의 아주 인기 있는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 그리고 엘비스 프레솔리 두 사람의 아주 멋진 열창을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상식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세계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 팩시밀리로 그 자기 의견을 보내주셨고 네. 오늘 심사를 맡으신 네 분이 아주 엄정한 그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상식을 이제부터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초대 가수들의 노래가 나가는 동안 벌써 점수가 빠르게 집계가 돼서 저희들 손에 그 결과가 네. 넘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제 시상을 할 상은요. 90일 폭소가 이제 포토 거부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름 그대로 사진을 가장 안 받는 팀에게 수여되는 상이 되겠어요. 네, 자. 90일 세계 폭소가이제 포토 거부상. 네, 부상으로는 본인이 원할 시에 성형수술 티켓 두 장이 수여되겠습니다. 예. 춤추는 얼라들을 노래한 모리타니의 남성 4인조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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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네. 예. 축하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심사에는 심사 현장이신 찰리 채플린 씨가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시상 본인들이 어떤 상인지도 모르면서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본국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90일 폭소가 이제 이번에는 어떤 팀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 인기상을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노래는 그다지 잘 부르지 못했어도 네. 전 세계 시청자들을 가장 웃겨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팀에게 돌아가는 상이 되겠습니다. 예. 90일 폭소가 이제 인기상 수상한 팀에게는 서울 시내 일부 극장에서 상영하는 개봉 영화를 좌석 예약 없이도 평생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간이 의자가 수여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사랑만 있다면 저 태양도 녹일 수 있을 노래한 미국의 리차드 베키어 주니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예, 대단하십니다. 네, 아까 그 열창이 그대로 지금 전달이 네. 되는 것 같으시죠? 느껴집니다. 예. 근데 어떻게 수상자하고 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네. 그 의자를 받고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네. 예. 자, 이번에는 어중간한 상이 되겠습니다. 네, 노래 실력도 좋았고 무대 매너도 상당히 좋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아쉬운, 그래도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남긴 팀에게 돌아가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예. 90일 세계 폭소가 이제 어중간상. 수상팀은 걸프전에서 활약했던 이라크산 스커드 미사일을 상품으로 받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관도라마라를 노래한 과테말라의 노아이 데케 팀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자,
자 이제 자 이제 큰 상이 남았습니다. 아주 큰 상. 지금 뭐 상당히 열광의 도가니에요. 네. 네. 이제 91 폭소가 이제 큰 상인데 이 큰 상의 영예를 나누면 뭐 이제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거죠. 이미 뭐 세계적인 가수지만. 네. 아직 네. 발표 후에 호명되지 않은 그런 모든 참가팀들이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떤 팀에게 큰 상이 돌아가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누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지금 네.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큰 상은 이 대회 권위가 말해주듯이 지난해 지지난해 큰 상을 받은 팀들이 지금 세계적인 가수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자, 91 폭소가 이제 큰 상. 네, 이 큰 상에게는 해마다 한가위 때 많은 음식을 올려놓아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만한 단단한 큰 상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네. 네. 자, 사랑꾼의 노래를 노래한 북한팀 모란봉 남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축하합니다. 지금 심사 현장이신 네. 찰리 채플린 씨가 큰 상을 지금 몸소 이고 네. 나오셨어요. 예. 네. 아니, 아니, 엄마. 어이. 아니, 페어플레이를 하셨는데 어디로 갔나? 끝까지... 아이고. 네. 네, 아유. 자, 이거 받으라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야. 아니 뒤에 계신 분들도 네. 끝까지 정말 열창을 해주신 분들인데 네. 매너들이 별로... 지금 좋지 뭐 저 옐친 씨도 그렇고요. 네 지금 네 아니 끝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 예예예 우리가 저 이 뭐 꼭 상을 받았다고 해서 네. 여러분들 뭐 더 이렇게 뭐 더 유명해지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근데 저도요 아까 예. 쭉 지켜보면서 이 모란봉 남매 팀의 노래를 보면서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다모 옆에 있는 이봉원 동무 덕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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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이봉원 씨? 지금 거저 뭐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거저 뭐 이 예민아이만 저 없는 기만이지. 그 밤이면 밤마다 두 분이 또 안 주무실 겁니까? 네, 어쩔래. 뭐 눈티 붉게 갖고 상 탔으니까네. 한번 놀아보자. 네. 네. 자, 91 유머 1번지 이 추석 특집으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아니, 남의 부상 위에서 지금 이러고 버티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떨어지긴 했지만 소감 한 말씩을 한마디씩을 네. 들어봐야지 서운치 뭐, 않을 것 같아요. 예일친 씨부터 우선 해 주시죠. 이번 주최측의 농간으로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나라가 돈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를 꼬소리를 이제 괄시하는데 기필코 우리는 네? 여러분, 여러분. 네, 예? 예. 저는 이 사람이 올라와서 같이 올라왔는데요. 이 심리부스 문제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네. 막 넘어지고 그러시던데 네. 네. 두 분 내려가서 상에 올라오신 분은 네, 진심으로 네. 우리 수상팀에게 축하하는 네. 마음으로 이제 뭐, 벌써 마무리를 지어야겠는데요. 뭐 전부들 저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예. 네. 이, 아, 이거 제 게 아니죠. 이거 받으세요. 예. 91 KBS 세계 폭소가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간이 됐고요. 다음 해 92 세계 폭소가 이제 아주 그 열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네, 벌써부터 그 준비를 위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내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머 1번지에서 추석 특집으로 마련해드린 세계 폭소가 이제 91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도 좋다 얼씨구 좋다 폭소가제 한마음일세 추석 명절 잘 지내서 여러분 올해도 복 많이 받아서 행복한 가정 만
나 얼씨구 좋다 진짜 진심하네 송편들 많이 드셨어